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들도 신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Only Begotten Son이라고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6절 7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고 또 사람들의 형상을 입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지만은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나시기 전에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 예수입니다. 구원자란 말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의 변화에 관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리실 때에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마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시고 노동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실제 나이보다는 더 연세가 들어 보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아직 50이 안 되어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영원부터 계시는 분,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시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났으나 사실은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성경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얘기를 했어요. 유대 땅 에브라다야, 내가 유대 모든 고을 중에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실 것인데 그는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니라 말씀했습니다.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만들어진 태초가 아니라 시간이 없는 영원한 처음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로부터 있으셨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예수님,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알파란 말은 히브리 말에 헬라 말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말의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시작도 없으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인간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양성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언제나 계셨기에 예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데 히브리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원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세상은 또 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또 죽고 없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의 또 하나는 편재성입니다. 어디나 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있을 수가 없지, 어디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으면 회사에 나가야 되니까 동시에 회사에 있고 집에 있을 수가 없으므로 출근하죠. 회사 일을 마치면 집에 가기 위해서 퇴근합니다. 우리들은 동시에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몸을 나눠서 일을 하고 싶은 때가 있죠. 집안일도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쁘고 누구도 만나야 되겠고 할 일이 많으니까 몸을 나눌 수가 있으면 좋을 만큼 바쁘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은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저도 언젠가 자동차에 가방을 놓고 차를 파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다고 하는 걸 잠궈버렸어요. 문을 잠궈버렸기 때문에 열쇠는 차 안에 있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이 와서 문을 열다가 잘안 된다고 이 차는 그 전자식으로 됐기 때문에 기존에 그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걸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자동차는 계속 시동이 걸려 있고 휘발유는 자꾸만 없어지고 있고 초조할 때할수 없이 유리창을 깨야 되나 할때그 아파트 관리자가 나와서 여러 시간 애를 써 가지고 문을 연 적이 있었습니다. 문이 잠기면 들어갈 수 없는 것, 이게 인간의 제한성입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시다가 식사 기도를 하시고 딱 제자들이 눈을 뜨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또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다락방에 노크하시지도 않고 문을 여시지도 않고 착 들어오셨어요. 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이 편재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사탕 하나 줄게요. 그랬더니 아주 영리한 주일학교애가 선생님 목소리를 숙려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데를 누가 말할 수 있으면 내가 사탕 두개 줄게요.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아이는 예수님이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각자가 집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탐험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가면 빅토리아 폭포 옆에 리빙스턴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망원경을 들고 이제 밀림을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그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자신이 맹수에게 팔을 물려서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 선교사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물었어요. 당신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위험한 곳에서 아내도 잃고 당신의 팔까지도 맹수에게 뜯긴 다음 어떻게 여기까지 지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요. 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그래요. 아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예수님에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가 끝난 다음 잠자리에 들면서 예수님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면서 이제 예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가 지켜주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시지만은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 어느 곳에든지 안 계신 곳이 없도록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라도 거기 계시고 바닥끝에 계시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독한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사 속죄를 완성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내가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피곤할 때, 또 슬픈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고마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지만은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어디나 계시는 편재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